황로빈, 다니엘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태결, 안성비. 그런데 다니엘 선수가 워낙 가볍게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뭐 신장도 좋은데다가 네. 우는 면 더 있죠. 아하. 자 이렇게 득점을 올리면서 우중간 다시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상당히 깔끔한 득점이었는데 김재원 자 높이 올려줬고 다니엘 만들어냅니다. 자 다니엘의 신장을 이용한 패스가 들어갔고요. 다니엘 능력이 또 나왔었거든요. 네. 공수에서 이제 다니엘 능력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자 이번에도 턴오버 스틸이 나왔습니다.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노마크 찬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림 맞고 나왔습니다. 김재원 다니엘의 리바운드 다니엘. 자 역시나 이 골 밑에서 다니엘 선수의 능력은 김시울 탑에서 아 이번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턴오버 김재원 마무리 짓습니다. LG가 지금 SK 라운드 패스 마지막에 SK가 가져왔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로빈 돌파 시도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실패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미들 점퍼 깔끔하게 뱅크샷으로 우선 선수들 고르게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SK의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자 LG가 오랜만에 공격으로 끝내겠죠. 바운드 패스 이호민 안쪽으로 투입 김태인 얹어놓습니다. 완벽하게 2대2 플레이 많이 짧았습니다. 네. 지금 네. 저는 이 김재원 이기성 선수를 볼 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또 플레이해야 되는지 네. 내 기량이 또 어떤 부분이 통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깔끔합니다. 이호민 오늘 그렇군요. 네. 네. 자 장주와 완전히 열렸어요. 네. LG 수비가 이제 흔들렸고요. 네. 송승엽 장주아에게 장주아가 얹어놓습니다. 우중간 이기성 직접 돌파 그리고 조금 멀리서 쏴봤는데 곧바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장동희 오버헤드 패스 이어봤습니다. 안쪽에서 포스트업 시도 돌아서면서 이기성 열렸어요. 헤딩 동작 이후에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김재원 맥찬. 아 이상이 뭐 삼성이 디조 2위였죠. 네. 자 효민 왼쪽에 정로빈 오픈 찬스. 오른쪽에서 LG의 공격. 장동희 바운드 패스. 크로스오버 그리고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조금 이제 더 좋아지죠. 네. 자 이호민 이번에도 깔끔하게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세영의 득점. 지금 이제 SK는